전교조가 교육을 올바로 세우겠다라는 강령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말과는 정반대로 정치 집단화, 이익 집단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 공교육이 정말 학생을 위하는 곳인지 아니면 전교조를 위한 수단이 돼버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의원님, 대한민국 공교육은 전교조의 것이 아닙니다. 전교조는 교원 단체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부총리님의 견해이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현장의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십니다. 소통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이념만을 쫓는 전문 성동꾼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찾는 강성 노조원이 아닙니다. 누구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만 다 괜찮아질 거야.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선생님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금전적 이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한 겁니다. 전교조의 청구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에 빚진 마음으로 남은 임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원님의 정치적인 입장입니다. 정치부 장관님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부총리님, 제가 질문 드리기 앞서 노래 가사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 하지만 다 괜찮아질 거야. 이 노래는 가수 마룬5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난 자신의 전 매니저를 추모하기 위해서 불렀던 메모리즈라는 곡입니다. 2주 전에 바로 오늘 안동의 한 고교생이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행평가 부정행위 시비에서 시작한 선생님과의 오해가 꽃다운 아이를 극단적 상황으로 내몬 거죠. 그 아이 수행평가 과제로 듣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처럼 누구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만 얘야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어른이, 선생님이 없었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기만 합니다. 저 역시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고인에 대한 명복과 유가족을 위한 향한 위로를 전하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학생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학교여야 하고 또 선생님은 학생 편이어야겠죠.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번 안동 고교생 수행평가 사건을 보면 선생님은 학생 편이지도 않았고 학교는 안전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적평가 엄격하게 하겠다고 학생을 억울함 뿐만이 아니라 비극적 선택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한 것이 현재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 입장과 교육부의 조치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안타깝게 떠난 학생과 또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드립니다. 현재 이 사안은 그 경북교육청에서 좀 담당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학교의 여러 학생들이나 또 교직원들의 심리적인 충격이나 이 학생을 애도하는 마음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잘 그 심리정서적인 지원이라든가 이 사안에 대한 또 학교 내에 어떤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심리 지원은 이제 경북교육청의 위기지원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그런 사망 경위나 조치사항에 대한 어떤 법적인 이제 절차들은 밟게 되겠지만 저희가 실시간적으로 그 경북교육청과 상황을 공유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켜봐 주시고 부디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는 조치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생을 계도하고 훌륭한 시민으로 양성해야 할 교원들이 스승으로서 본분과 책임을 잇고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나온 행정 편의주의에 빠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만약 교원이 그저 지식을 전달하고 성적을 올리기만 하면 된다라면 사교육 영역에서 경쟁하는 강사분들이 훨씬 더 잘하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일선의 교원들이 학생들의 인격 양성과 정서 함양을 도외시하고 성적 만능주의와 행적 편의주의에 빠지기만 한다면 공교육의 존재 이유는 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공교육이 지금 현재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성적 만능주의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제 대입 중심의 경쟁 교육
으로 인한 학교 현장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아이들이 저마다의 그 꿈이나 자기의 소질이나 이런 것들을 성적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교육 과정에서 기회를 얻고 체험하면서 자기의 진로를 설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족한 점들을 저희가 법 제도나 정책을 통해서 보완하면서 혁신하고자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 앞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긴 했습니다만 작년 1년 그리고 코로나 상황 1년 반 동안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아이들을 보살피고 노력했던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듣다 보니까 조금 위험한 발언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교사들이 스승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 집단화, 이익 집단화 거기에 일조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교조의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저뿐만이 아니고요. 많은 학부모들과 국민들이 오늘날 그 교육 문제의 원인으로 전교조 꼽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지난해 7년 만에 다시 법적 지위를 회복했죠. 그리고 쏟아내는 요구들이 교원 정치 활동 합법화 등의 다양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믿기지를 않아요. 전교조가 교육을 올바로 세우겠다라는 강령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말과는 정반대로 정치 집단화, 이익 집단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을 인질로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고 교육을 자본화하려는 일부 전교조 수뇌부 교사들의 저희가 국가 백년대계까지 위협하는 소위 촛불청구소까지 들이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여러 교원단체들이 있고 전교조도 그 교원단체 중에 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처음에 전교조를 만들면서 이제 참교육 운동을 해왔던 것에서 또 여러 이제 역사적 과정들이 있어왔죠. 위험한 발언 계속하십니다. 참교육도 한번 찾아보시면 오해할 만한 게 많죠. 제가 사례 들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휘문고 교사의 천안함 망언이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최원일 환장님을 부하 수장법 취급한 교사의 망언이 학생을 통해서 알려졌죠. 부총리님, 이 민망한 글 굳이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학교에서 이제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이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전교조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달리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의원님 지적사항이 제가 사례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 발언은 우선 최원일 함장님과 천안함 생존 용사들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 공무원의 품위 유지 그 의무 자체도 지금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 중립 그 의무도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데 전교조는요 여전히 교원의 정치활동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정치 편향적인 막말이 자행되고 있는데요. 만약 전교조의 정치활동 합법화 요구가 관철된다면 얼마나 더한 편향적인 사상주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게 될지 아찔합니다. 저는 전교조의 이런 요구가 교원의 정치 집단화, 이념 집단화를 막고 있는 최소한의 제동장치마저 철거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의 정치활동 합법화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교원의 정치활동 합법화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고요. 지금 헌법이나 우리 법에 근거해서는 교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부총리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는 교원의 정치활동이 합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원이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정치적인 견해들을 소개하고 비판의식을 갖게 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본인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의사를 아이들에게 강요하거나 주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공교육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대상은? 여겨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대상. 우리 학생들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정교조는 공교육을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정치적, 이념적 이득뿐만이 아니라 금전적 이득까지. 의원님께서 그렇게 좀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교사 특혜 채용 사건은요,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교육 행정을 자신들의 금전적 이득을 위해 악용하는 내로남불로 보여졌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요, 전교조의 촛불 청구서를 갚기 위해서 특별법까지 만들어 발의했습니다. 이미 30여 년 해직됐다가 복직된 전교조 교사들의 해직 기간을 보생해주기 위해서 1인당 8억 정도, 총 1조 4천억 원의 세금을 투입하자는 뜻입니다. 이미 2012년도에 대법원이 해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회해서라도 인당 8억 원을 챙겨주려는 시도입니다. 이제는 전교조가 교육의 정치 집단화를 넘어서 이익 집단화까지 노리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 공교육이 정말 학생을 위하는 곳인지 아니면 전교조를 위한 수단이 돼버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의원님, 대한민국 공교육은 전교조의 것이 아닙니다. 전교조는 교원 단체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공교육을 지금 사는 것은 국가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 부총리님의 견해이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제의식을 하지 않고 있다면 아주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십니다. 소통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교원 단체들하고도 계속 그런 거라면 부총리님 학부모 교사들하고도 계속 소통하고 바라겠습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이념만을 쫓는 전문 선동꾼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찾는 강성 노조원이 아닙니다. 누구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만 다 괜찮아질 거야. 나는 노랫말을 얘기해주고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선생님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금전적 이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한 겁니다. 정치 집단화, 이 집단화 되고 있는 우리 공교육의 현실, 공부를 하려면 학원을 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문화, 우리 교육당국이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전교조의 청구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에 빚진 마음으로 남은 임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원님의 정치적인 입장입니다. 문체부 장관님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공교육은 정부가, 교육부가 교육청과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전교조의 그런 문제를 공교육 일반의 문제라고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